안녕하세요. LA 아줌마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다운타운 LA에 혼자는 아니고 올리비아랑 여기는 좀 혼자 오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오늘 많은 데를 걸어 다닐 건 아니고 자막으로 나가는 타겟이 있는 그 곳이에요. 자, 이거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저도 처음 오는 잘못 나온 것 같다, 느낌상. 저기 있다. 저 밑에. 가보자. 그래서, 여기서 점심을, 제공받는 그 이벤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점심을 먹고, 먹방을 찍고, 그리고 타겟을 갔다가, 한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여기 안에 좋죠? 사람들 쉴 수 있는 공간도 많고. 그런데 이제 타겟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는 여기가 아무래도 다운타운이기 때문에 사실은 건물들이거나 그거 분위기를 보면은 굉장히 좋은 동네 같이 보여요. 근데 문제는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거죠. 자, 맞습니다. 이모. 옛날에 한번 와가지고 무슨 어디서 투고해서 간 적이 있었어. 자, 맥이 있고, 자라가 있고, 자라 구경하고 싶다. H&M이 있고, 캘리포니아 피자 치킨이 있고, 치킨이래. 피자 키친. 여기 이렇게 옛날에 저기 왔었다. 멘도시노 펌에서 뭘 제공해 가지고 저기 왔었고. 근데 우리가 가려는 데는 보이지가 않네. 이거 밑인가 보다. 그래서 여길 내려가려면 빙 돌아서 저기까지 가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야 돼. 자라 가고 싶지 않니? 자라. 자라. 어? 가고 싶다고. 내가 온라인으로 옷을 좀 구경하고 있었지, 오늘 아침에. 바로 오늘 아침. Isn't it there's gonna be one? 아니. 요즘에 괜히 옷을 사고 싶어가지고. 아, 여기 세포라도 있구만. 그래서 이제 여기 밖에 시큐리가 있는데, 여자분이 있고요. 보니까. 뭐 동네는 깨끗해요. 이 동네가 여기가 옆에가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저기 옆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승무원이 나와서 가까이 와서 밥을 먹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에요. 그리고 뭐 타겟을 간다는 거는 뭐 생필품을 사거나 저기 뭐 비싼 물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밑에는 노스트롬 랙이 있네요. 베스앤바디워크스 있고 뭐 근무지를 왜 이탈을 했냐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섭섭하지. 여기 핑크 빅토리아 시크릿 있고 핑크 있고 우리가 갈 땐 잡았니? 저기 안에 있는 건가? 마이리 저기다 마이리보 마이리보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큰 개소리가 나네. 쟤는 서비스 독이겠지? Bath and Body Works. 쟤 왜 멍멍거려? 이따가 타겟 가자고 올리비아가. 들어가 볼게.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네. 아마 여기에 서브웨이도 있을까? 노스트롬 맥이 있고 어디랑 연결된 뭐가 있는데 파킹이 저쪽에서 올라오는데 우리 너무 많이 올라갔나 보다. 다운타운에 오시면 뭐 이런 데서 식사 간단하게 하죠. 자, 우리가 가는 데는 여기를 들어가서 여기가 푸드코트로 되어 있구나. 지금 이제 여기 오른쪽에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앉아있는 것 같고 시원하니까 상당히 시원하긴 합니다. 멕시칸 그릴이 있고 그 다음에 가까이 안 가고 그냥 여기서 볼게요. 무슨 음식인지. 왜냐면 내가 가는 데는 저기 마이리볼이거든. 올리고 저건 한국 음식 같은데. 인더스 인디안 살라타. 저 살라타 좋아합니다. 5 guys. 내가 카메라 너무 올리고 다녔나? 자, 마이리볼에 갑니다. 우리는 너 생각하고 왔어? 이건 페낭인데 약간 카레가 카레맛 나지 않니? 무금. 이건 상하이. 상하이는 약간 중국 음식 같은 느낌이. 이거는 방콕. 우리 완전 이름 다 뒤집어가지고 방콕은 새우하고 약간 스파이시 소스가 있는. I think that's the best one. 이게 맛있었어, 너는? 아무래도 새우가 있어서 그래. 이제 빨리 먹을 수 있는 밥으로 만들셨네요. 도시명으로 해가지고. 아, 잘 먹고 나왔습니다. 잘 먹었는데, 지금 요 중간에서 잠시 돌아보자면, 굉장히 사람 많은 곳이죠. 전에는 좀 이거보다 사람이 덜 있었을 수도 있었어. 코로나 때였을 테니까. 근데 사람도 되게 많이 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크다란 푸드코트도 있고, 타겟도 있고, 이런 데서 이제 막 칼을 든 사람이 타겟의 안에 있었다는 거는 사실 막을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미친 사람이 막 들어오는 거를 뭐 잘 막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딸이 어디 갔나? 잠시 한눈판 사이에 우리 애가 없어졌어요. 세포라에 잠시 들어왔다 나왔는데 여기는 유리창이 깨졌구만. 그렇다고요. 이게 시크릿 오라버이가 하나 있지만. 어? You can look at shoes in here. What's your mom? 롤처럼 여기 슈즈가 있겠냐고? Will you come look at shoes? Ah, 슈즈를 보겠냐고? 타겟 간다며. Yeah, that'll be after. You can go to Zara before too if you want to go to Zara. 사라 안 들어왔잖아. I know, I thought it was serious. 너 그럼 왜 구경 가자네? 여기 골드 짐? 골드스 짐? 여기는 이제 운동하는 데고. From here that I got from the bins. 신발 사겠다고? 신발 보겠다고? 네, 도시 외근 이렇게 생겼습니다. So small. 여기 작네. 작을 수밖에 없지. 다운타운에 있는 건데 뭐 크게 기대했어. 그래도 좀 브랜드들이 철이 지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클리어런스 배불러. 타겟을 일단 가고 쇼핑백 갖고 올걸. 그러니까 그때는 분명히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겠지만 이렇게 번화한 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참 운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운이 없고. 쟤는 이제 주인이 나왔구나. 아까 저기 앞에 서가지고 계속 꽥꽥거리더니. 아, 저기 있었네.
물을 빚고. 자, need a card? No card? 우리 왜 어디 가는 거야? I guess a college shop. Or... 뭐? 앞에 조심해. 사람이랑 부딪히지 말고 정신없이 다녀. 얘는 지금 몰라.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유, 이런 의자 귀엽다. 우리 여기 왜 왔다고? 아, 저기 클렌저 사러. 뷰티. 뷰티. 아, 홈 데코. I'm not gonna lie, I forgot about the home decor. 클렌저 까먹고 있었지? 잠겨 있을 것 같다, 느낌에 이 안에. 그지? CeraVe. CeraVe is your cleanser. But the moisturizer is not. Yeah. 이렇게 저렴한 것들도 샥 훔쳐가나 보지? 저는 자전거를 갖고 왔어. 누가 와야지 뭘 달라고 하지. It's only in certain areas. 그러니까 certain area 뭐 이게 계속 없어지나? 이유가 뭘까? 이게 뭐가 이렇게 훔쳐가나? 하, 다 팝니다. 이런 쇼핑 다닐 때도 저기도 저기는 넘버 세븐인데 넘버 세븐 브랜드가 좀 비싸긴 하지. 이거 원래야 넘버 세븐에 요번에 새로 나온 게 아마 리프트 이건가? 그리고 여하간 이게 좋아요. 레티놀 1.5 30불 정도밖에 안 하는데 좋아요, 좋아요. 캐비넷에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뭘 살 수가 없네. 아, 저 열어줘야 돼. 소주가 여기 있냐? 소주가? 뭐 술이 안에 잠겨 있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근데 소주도 있네. 아, 소주가 얼마인가 봐야 되겠다. 타겟에서 소주가 $5. 5불, 5불. 가자. 네, 아주 짧은 블로그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밖에 길에 걸어 다니고 싶은 마음도 없고, 굳이 뭐 제가 그렇게까지 해서. 그 정도로 그닥 그렇게 세이프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컨텐츠를 위해서 빌빌빌빌 거리면서 LA 다운타운을 걸어 다니고 싶진 않다. 그리고 이제 올리비아랑 여기 먹으러 왔기 때문에 여기 먹고 타겟에 갔다가 이제 돌아갑니다. 저는 이 비디오 엄지 척 눌러주시고 제 채널 구독하시고 다음에 만나요. 빠이.